안녕하세요. 유나예요. 오늘은 스킨답서스를 삽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앞에 보이시는 이 스킨답서스는 너무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화장실에다가 한 6개월 이상 방치를 해두었던 아이예요. 창문도 없고 통풍도 안 되는데 정말 정말 잘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해두었던 아이가 있어요. 이 물꽂이에도 정말 정말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커요. 그럼 오늘은 물꽂이가 아닌 직접 흙에다가 삽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러면은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요. 줄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두꺼운 아이로 삽목을 하셔야지 뿌리도 빨리 내리고 또 화초도 나중에 튼튼하게 잘 크더라고요. 저는 이 아이가 제일 튼튼해 보이네요. 얘로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한번 잘라볼게요. 아까 골라놓았던 이 줄기를 가위로 잘랐습니다. 네, 이렇게. 여기가 이제 뿌리예요. 뿌리 부분인데 여기서 나중에 뿌리가 자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. 밑에 위에 1cm 반 정도 남기고 계속 잘라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기 중간 부분은 필요 없어요. 그냥 잘라 버리시고 이렇게 1cm보다 조금 짧아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자르시면 돼요. 그리고 보통 마지막 잎은 잘 뿌리가 안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 잎은 버려요. 네. 그럼 흙을 준비해 주시고요. 이 흙은 일반 배양토에 제가 펄라이트를 좀 섞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토분에다가 넣어주었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아까 잘라놓으셨던 잎들을 한번 흙에다 심어 볼게요. 여기 보이시면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흙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. 보이시나요? 자, 아까 잘라놨던 거 하나 더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를. 이렇게 흙에다가 꽂아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. 자. 이렇게만 놓으셔도 되지만 이제 잎이 큰 애들은 자꾸 쓰러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위에다가 흙으로 조금 덮어줄게요.
넣으시고 습하고 따뜻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한 4주, 한 달에서 한 6주 후에는 뿌리가 나 있을 거예요. 참 쉽죠? 뿌리가 나고 새순이 자라면은 여기다 직접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분갈이를 하셔도 돼요. 스킨 닷 소스, 삽목, 끝!